IPO 뭐 초대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진행된다는데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예,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이벤트입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8년에 설립이 된 백신 제조 개발 업체입니다. 이후 작년 7월에 SK케미칼에서 분사 설립이 됐고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이슈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정도에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이 백신 연구 개발비로 한 44억 원 정도의 자금 규모 투자 규모를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과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등 좀 신규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 IPO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기관들이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경쟁률이 1000대 1에 육박할 것이라는 안팎의 그런 경쟁률이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 게임즈만큼은 아니지만 SK 바이오팜은 넘어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정도면 아주 흥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공모가도 공모밴드 최상단이 6만 5천 원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청약을 하실 일반 공모주 청약이잖아요.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9일, 10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이달 18일에 코스피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한 데 있어서 좀 종목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종 기자. 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어떤 식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로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백신을 직접 개발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독감 백신이랄지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장티푸스 백신, 뭐 자궁경부암 백신, 또 코로나19 백신까지 지금 또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좋게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주력 제품이 이제 독감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이 주력 제품이거든요. 네. 이 주력 제품의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에 좀 매출 의존도가 높다 보면 그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하게 되면 또 그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고 또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시장의 경쟁도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따져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백신 위탁 생산 수주와 관련해서는 또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백신 선두 메이커로 확실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백신 CDMO 또 CMO 사업과 관련해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SK 증권에서는 작년 상장한 SK 바이오팜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제대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자 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도 계속해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고 또 그 이익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좀 실적이 일단 탄탄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백신 위탁 생산이라는 모멘텀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꼽고 있는데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은 증권사가 더 많다는 점. 일부 증권사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고 의견을 내지 않은 증권사가 더 많기 때문에 대체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SK바이오팜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때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았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은 기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방식도 균등 배정 방식으로 이제 청약 전략이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직접 투자를 못 한다면 또 펀드 이용하라 이런 또 소식도 보긴 봤어요. 이제 주린이를 위한 좀 청약 가이드 좀 궁금했습니다. 김종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비대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서 이제 네. 공모주를 배분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높은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큰 손에게 유리한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입된 방식이 이제 균등 방식이고요. 네, 네. 최소 청약 물량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넣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제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지난해 이제 대표적인 공모주 대어였던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일반 투자자가 1,200만 원을 넣어도 한 주밖에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때 청약 경쟁률은 1,500대 1이었고요. 반면에 최근 이제 뷰노라는 의료기기 업체 청약에서는 이제 경쟁률은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한 10만 원 정도만 넣으면 두 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이제 소액 투자자들로서는 많은 증거금을 넣지 않고도 공모주를 보다 쉽게 손에 줄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균등 배정 방식 도입으로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도 청약 전략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존처럼 자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서 이제 청약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서 이제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청약 주수만 맞춰서 이제 청약을 해도 균등 배정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증권사마다 배정된 물량이 조금 다릅니다.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 청약 물량의 37%를 가져갔고요. 공동 주관사인 이제 한국투자증권 등도 이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요. 중복 청약이 이제 가능하니까 6개 증권사의 최소 청약 물량, 그러니까 10주씩만 청약하는 게 가장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개 증권사의 10주씩 총 60주를 공모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95만 원만 있으면 이제 적어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11주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갑자기 개설을 해야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다 하시면 네. 지금 이제 청약 개설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청약은 내일부터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하셔서 다음 투자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